배추 살인마 양진모입니다. 오늘은 김장하러 왔어요. 이 배추가 한 200포기 됩니다. 얘들아 출동! 출동! 예! 빨리 들어가, 글로. 이거는 모입니다, 모. 이렇게 쓸어서 넣을 겁니다. 이것은 갓. 이 초록무가 이렇게, 초록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까 무하고 틀리죠? 그건 무고 이거는 초록무. 이쁘죠? 갔다며, 아예. 아이고. 얍! 와, 여기, 저거 떡이고 여기 까내고요. 이렇게 펴주세요. 이거 장화를 할 건데, 이르도가. 안 좋은 건 너무 안 좋고. 배추가 속에서 새끼를 쳤네. 배추 200포기 다 땄습니다. 무를 뽑겠습니다. 무는 이렇게 쏙쏙 뽑아주면 됩니다. 언니 왔어? 영유 안 받던 거 맞나? 영유 받는 줄 알았네. 아니 큰엄마 점심이 나가서 잡더라고. 가자고. 알타리가 아니라 초록. 아니요 이거 알타리요. 알타리인데 이렇게 커. 알타리가 초록인 거 같아. 죽어도 지금 일을 해야지. 아 근데 지금 이거 김장에다가 무 뚝뚝 잘라서 무는 거 그것도 있고. 이거는 말릴 거고. 그냥 파척이? 그럼 알타리다 뭐? 아 지금 똑바로 해. 다시 워낙 좋아갖고 다듬는 겁니다. 가슴 떡잎 빼내고. 그러니까 갓김치 이거 턱 쏘고 맛있겠어. 김치 담아야 갓김치도 저거 담아야 돼. 그 옆에다가 뭐를 빨간 걸 해야 되잖아. 여기 앞에 배추 잘라놓을 때 배추 절일물 받아서 지금 소금을 탈 겁니다. 이거 큰 다랍니다. 이거 하나 대접으로다가 두 개 정도만 삽니다. 짭조름하게. 큰 거는 중간에 칼집을 한 번씩 더 내줍니다.
매일 저기 힘들게 몸 살라고. 아까 아침부터 콧물이 질질 나온다 했다. 아니 배추가 엄청 딱딱해야 딱딱해. 그러니까 칼이 안 나가나 아직 벌써 잡힌 것 같아. 아니 배추. 배추 자르기 끝입니다. 배추 6시간 내비뒀다가 부집을 겁니다. 이제 6시간 됐습니다. 일단 위에 거는 이렇게 걷어서 밑에다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이렇게 빼놔야지 됩니다. 일단 주작에 또 올려놔야지. 이렇게 소금이 있는 게 이제 밑으로 들어갈 겁니다. 이렇게 집어넣어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 소금물을 여기다 위에다 이렇게 부어주세요. 이렇게 부어주시면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. 재밌어요? 야, 물 저기 갈 사람 살아야. 아니, 왜 가실래요? 재밌어요? 이렇게 갖고 왔잖아. 이렇게 얼마나 털어요. 나는 털어잖아. 아니, 난 찍지 말고요. 민수 나오라 그래서 집어달라 그래요. 민수 어디? 6kg짜리 언니도 6kg짜리 하나 할 거잖아. 저 24kg야. 이거를 좀 찢어져 있었네. 엄청 딱딱한데? 이거 9kg씩. 고춧가루는 이렇게 미리 불려놓고, 불려놓는 겁니다. 용도 다 봐. 보고선 해. 물 많이 묻지 말고 없었다. 여기 그만 넣고 물 그만 넣어야지. 뭔가 엄청 많이 들어간 느낌이야. 됐어. 매실 들어갑니다. 마늘. 매실. 생강. 조금 있다 언니. 이거. 집어넣어 다. 투하. 저기 소금 안 넣으려면 이거 하나 봐. 액젓튀 액젓 들어갑니다. 4리터 반만 넣어봐. 오! 됐어? 차 여기 있어. 튀 이렇게 해서 파티 무 튀 시스럴 차 있거든? 용론이 여기 통 하나 골파 골파 투이 나눠야지 이거
버무리는 건지 누가 버무릴게요? 나 거기 들어갈게 내부터. 잘했어요 이거. 아들 이거 다 된 거 아니야? 여기다가 이거 다 된 거 아니야? 다 된 거 아니야 이제? 깨 들어갑니다. 반반 넣어 반반. 이준희표 김치입니다. 이준희표. 이렇게 배추를 착 해서 이렇게 착착 바릅니다. 이렇게. 아우 왜? 아우 이준희표 김치지. 아우 그래요 그래요 이준희표 김치. 내 내년엔 짠지라고 해서 먹으라는 거. 네. 내년에 먹고 먹지 흰김치, 백김치 이런 거는. 아니 됐어. 네. 네 앞에 있는 거 아니야. 야 얼굴에 튀었어. 왜 누구? 내가? 내 얼굴. 내가 그랬어? 몰라. 도착해서 튀었어. 한 이 정도 해갖고 이렇게 배추 사이에다 이렇게 끼워놓으면 배추가 더 시원하고 맛있습니다. 이렇게 배추 잘 절여졌죠? 이런 걸 탁 해서 밑에부터 이렇게 해서 한 칸씩 이렇게 착 해서 이렇게 착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. 양념한 거 이렇게. 골고루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. 저 김장은 손맛입니다. 아, 국무장갑 안 끼고 하는 거예요? 아이고 손맛에서 여기 내가 좀 추워봐. 양념이 불안합니다. 이렇게 케케로 발라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좋아요 좋아. 그거 이렇게 집어넣고 꼭 해면 됩니다요. 아들 여기 한번 이렇게 싹 닦아서 뚜껑 덮어주세요. 이거 닦아야지. 어디 있어? 화장대. 김장김치 끝났습니다. 올 한해 끝. 김장. 여기다가 이거 다 먹어.